여러분들이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공연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 이거 기대돼요, 이거. 그쵸.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수년 동안 정말 공을 들여 만든 작품이잖아요. 네. 세계를 겨냥한 블록버스터급 공연이 드디어 내일 막을 연다고 합니다. 어떤 공연일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계적인 문화발전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본가? 멋지게 해주세요. 아, 그님 이거 쳐도 보겠지, 들고. 그렇지. 딱 주면. 소리의 정체를 따라 ACC로 들어오니 공연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ACC 창제작 대형 킬러 콘텐츠 무사를 지금 제작하고 리허설 중에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야심작 무사 불멸의 영웅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아주 먼 고대 한반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사. 인간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대무리는 절대 힘을 가진 흑빛 쇠우리를 차지하게 되고 선량한 마을 주민들을 몰살하는데요. 이에 평화를 지켜내려는 천둥이 일행, 악대에 맞선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천둥이는 과연 인간 세상의 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무사, 언제부터 기획된 작품인가요? 2012년부터 6년 정도 개발을 했고요. 사전에 제작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1년 동안 사전 제작북을 만들고 이제 올해 4월에 테크니컬 쇼케이스를 통해서 드디어 2년 만에 12월에 여기 아시아문화원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관람객 의견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수렴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목과 내용, 캐릭터를 완성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내일 첫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아갈 무사 불멸의 영웅들, 지금부터 그 매력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관람 포인트, 아시아 신화 속 영웅의 변신. 무사는 우리나라 고전소설인 박씨 부인전, 제주도 서사무가, 중국의 산해경 등에서 매력적인 영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아시아, 우리나라에도 고전에 되게 멋진 캐릭터들이 많았고요. 신화에 있었던 그런 캐릭터들을 저희가 극화시키면서 아시아의 12명의 캐릭터가 영웅들로 변해서 무대에서 화려하게 공연을 하게 될 거예요. 2년간 공들인 끝에 탄생한 아시아판 어벤져스. 신화 설화 속 고전 인물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찾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 화려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 쫓고 쫓기며 2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12명의 영웅들. 작품은 대사가 거의 없고 몸짓과 음악으로 상황과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저는 무사에서 천둥이 역할을 맡고 있는 정주령입니다. 무사 공연에서 악대 역을 맡은 배우 김정재입니다. 와이어에 매달린 채 연기를 해야 해서 힘든 점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 와이어를 처음 타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공포심 그런 건 있었는데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검술 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무술 감독님한테 검술을 배우면서 처음에 합이 안 맞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들끼리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우들끼리 잘 합이 맞아서 검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보이는 전통 무예와 고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관람 포인트, 신기술 집약체 첨단 무대 장치. 광주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무사 불멸의 영웅들에선 미디어 아트, 키네틱 라이트 아트 등 첨단 무대 기술을 활용해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는데요. 한국과 아시아의 옛 이야기를 신기술로 만나는 색다른 공연입니다. 무사에서의 영상은 영상의
배경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명과 배우와 이제 영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호흡을 제일 중요시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 영상이 들어갔을 때 배우가 더 돋보일 수 있는지 조명과 더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중점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 공연이 더 의미 있는 건 객석과 경계를 허문 U자형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50m의 깊이가 9.6m로 무대는 백두산 천지를 형상화했는데요. 마치 천지 안에서 관객들이 그를 체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꾸몄습니다. 특히 기술, 테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예술로 만들어서 아트를 좀 더 극대화시키고 무대 예술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한 방대한 기술도 뒤에 받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무사를 보시면 또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어떤 전통 고개가 보이시고 아 우리나라 고개가 이렇게 재밌었나? 그런 컨텐츠였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고요.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발전소이자 창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실험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작품을 저희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숙명 과제가 있고요. 다양한 문화진흥기관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꼭 이 사업을 하나의 컨텐츠의 성공 모델로 만들고자 합니다. 신화 속 주인공이 21세기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LCC 무사 불멸의 영웅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무사 불멸의 영웅들 많이 보러 오세요. 많이 보러 오세요.